그런 거 왜 짜? 나 원래 스타일 있는데. 아, 진짜. 맞죠? 맞죠? 내가 잘하는 거 맞지? 진짜 내가 오늘 내가 이런 쪽으로 내가 오늘 특별한 게스트를 보냈지. 그쪽에 다리. 박자 쪽에 얘기하면 안 된다. 박자 쪽에 카운터에 다리. 가서 다리 누구? 누구? 자! 이게 너무 인기야 진짜. 반갑습니다. 배종수 관장입니다. 동네구.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아,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불러주고. 명은 이제 전화도 안 하더라고요, 요즘에. 아, 바빴어. 재능이 많아. 자, 오늘 진짜 초특급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박자 쪽이 한때 격투기 매트가 다 흔들렸답니다. 전 체육관에 다 이 박자 쪽이. 잠깐만요. 근데 왜 박자 쪽에 욕하는 건지 내가 저 이유 아세요 혹시? 저는 박자 쪽이 팬이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유 달아주시면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근데 왜 그런 거죠? 제 생각은 한글로 했어요. 한국으로. 아, 영어로 한번 보시는데 한국말로 하면 해서 영어로 자 뭐 저 해보십시오. 박자 리듬. 왜 쪼개기는요? 리듬. 아 모르시죠? 저는 압니다. 뭔데요? 리듬 인 앤 아웃이죠. 뭘? 나 진짜 무식하다.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일단 이 선수는 리듬의 마법사. 와, 리듬의 마법사. 원래 모든 타격에는 박자랑 리듬이 있잖아요. 그 박자랑 리듬을 잘게 쪼개서 카운터 펀치를 성공시킬 수 있는 전 세계 몇 명 안 되는 선수 중에 한 명. 제가 이 선수가 정말 놀라는 점은 세계 어디를 가도 이 선수를 알아요. 격투기 팬들은. 모셔 보겠습니다. 모셔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와! 와! 슈퍼보이! 몇개 올렸습니다. 슈퍼보이! 슈퍼보이! 타타! 목포사님 왜 이렇게 방송에 엄청 느리셨는가? 타타! 타타! 박자 쪽이 버렸습니다. 아, 버렸습니다. 아, 조금 더 말씀해주세요. 정박자로 돌아왔어요. 정박! 인사 한번 시원하게 우리 쪽. 안녕하십니까. 최도우입니다. 대구 팀매드 동성로 관장직을 맡고 있는 네 최도우입니다. 예, 지금 밑에 주성호 나가고 있습니다. 와, 설렙니다 지금. 너무 설렙니다. 최도우 선수 얼굴이 좀 더 좋아졌네요. 진짜 연예인. 요즘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런가요? 7월에 이제 복귀를 한다고 생각하고. 복귀합니까? 예. 아,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빨리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이미 나갔습니다. 이미 나갔어요? 관심을 좀 가주세요. 최도우 선수 눈은 어때요 요즘에 좀? 눈은 한 6개월 1년 동안은 뭐 안 좋아진 게 없어서 뭐 운동하는데 시합하는데 지장 없을 것 같아요. 예. 아 근데 최도우 선수가 남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알죠. 사람들의 피를 끓게 하는 아무나 나올 수 없는 몸놀림에 카운터 펀치를 칠 수 있는. 저희도 시합을 해봤고 어느 정도까지 가봤지만 그 정도 몸놀림으로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단 몇 경기만 해? 단 몇 경기만 해. 그것도 그런데 생긴 게 파이터 얼굴이 아닌데 일반 얼굴인데 아주 너무 잘해서 내가 볼 때는 그냥 일반 운동 안 하는 사람들 더 공감하고 더 두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지금 조금 편안합니다. 왜요? 제가 항상 요즘에 그 상소 선배 모시고 우리 형님 모시고 하다 네 버리고 너무 좋습니다. 아 이거 슈퍼 카메라에 다르죠 지금 느낌이. 같이 나가는 투샷 다르죠. 투샷 다르네요. 아 백화점님 완전 동네 아저씨 팬이 네. 와가지고 예 응원하시면 돼요. 금방 응원하셨는데. 자 오늘 최도 선수 모셨는데 하나 배워보시죠. 더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양 감독님 배울 그거. 게 너무 많은데 이게 되겠습니까 이거? 하나만 안을 가르쳐 주시죠. 하나만 최도 선수. 뭐. 네 저번에 가르쳐 드렸는 거 어퍼컷 카운터 에 이어서 이번에는 왼손 어퍼컷 카운터는 좀 사실 뒷손으로 치는 카운터라서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경우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오픈이 되죠. 조금만 예. 그 자세만 정확하게 지키면 사실 위험하지 않아요. 예. 근데 사람이 이제 시합이라든지 스파링 강하게 하다 보면은 자세 지켜지는 게 힘들잖아요. 손도 예. 더 빠지고 뭐 오픈 일어나기도 하고 예. 가도 떨어지고. 근데 이번에는 왼손으로 하는 레프트 카운터로 조금 덜 위험하게. 요즘에 제가 생각 많이 하는 게 제가 카운터 잘 치잖아요. 아 카운터 근데 카운터를 잘 맞춰도 조금 제가 지치거나 하면은 그게 어떤 신체 능력이 떨어진다거나 좀 지쳤다거나 하면은 카운터를 눈은 보이고 생각은 되는데 몸이 안 따라가서 좀 열려서 내가 위험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체력적으로. 예. 나는 예. 최소부터 이런 말을 주니까 야, 우리 알고 있는 거지만 이런 거를 이제 말씀을 하잖아요. 이제 이 경험에 있어서. 예.
진짜거든요 이게. 맞아 맞아 근데, 맞아. 근데 이거에서 네. 반대적으로 쓸 수 있는 체력이 힘들어도 쓸 수 있는 건 어찌 보면 덜 위험하다는 덜 거죠. 앞서놨으면. 예. 그래서 이제 예. 잘 맞추는 것도 중요한데 맞추면서 제가 안 맞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요즘 많이 느껴서. 예. 그래서 이제 좀 내가 좀 안전하게 카운터 칠 수 있는. 그다음 왼손으로 뒷손으로는 내가 상대방한테 다가가면서 치기가 한계가 있는데 무너지니까 체중이 앞중심으로 가잖아요. 근데 레프트 치면은 카운터 치고도 세팅이 되니까 세팅 밸런스가 깨지지 않는 상태로 네네네. 접근할 수 있다는 말씀하시네요. 레프트 카운터를 예. 한번 해보면 어떨까. 야 박수 한번 가시죠. 예. 근데 지금 이거를 최성 선수가 보여드리면 우리 구독자분들은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게 또 외국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노출된다. 그럼 이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정도는 아닙니다. 이 정도 괜찮아요. 최성 선수가 가진 깊이는 엄청납니다. 네. 아니, 지금 이거는 하려고 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예.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한글로 나가서 외국 사람 못 알아들어. 괜찮아. 그럼 배워보시죠 그러면. 예, 알죠. 예. 네, 일단 MMA는 처음 시작할 때 거리가 멀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킥은 흘려보내거나 내가 이제 체크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신 상태에서 최대한 먼 거리에서 그냥 걸어가야 돼요. 좀 이렇게 사실 이게 시합해 보신 분들은 아는데 MMA에서는 거리 가깝게 걸어가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멀어서 네? 아 힘들어. 힘든데 네. 이제 그거를 가드 단단하게 하고 어느 정도 내가 상대방 뭐 펀치나 킥은 내가 디펜스를 한다라는 가정을 하고 그냥 걸어가야 됩니다. 가드하고 킥 내가 체크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자신있게 걸어가야 돼. 어느 정도 이 정도 잽거리까지는 네. 걸어가서 내가 상대방 뒷손 신경을 쓰고 앞손은 맞을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고 뭐 패링할 수도 있겠지만 앞손은 어느 부분에서는 감수를 해야 됩니다. 항상 내 모든 주먹을 안 맞을 수 없고 모든 주먹에 뭐 다 카운터를 칠 수 없어요. 그래서 상대의 뒷중심 지금 앞손 잽 한번 뻗어보시겠어요? 잽은 항상 치고 난 뒤에 계속 세팅이 되는데 투는 치면은 뭐 세팅이 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앞중심으로 오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세팅이 좀 무너지겠죠. 열린다는 거죠. 네, 열리게 됐을 때 투를 기다려서 그냥 엄청 간단한 더킹 레프트 훅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더킹을 내가 뭐 물론 몸을 왼쪽으로 많이 꼬아서 레프트 훅을 치면 더 세게 칠 수 있겠지만 그냥 스친다는 느낌으로 무릎만 그냥 쿵 앉아줘. 쿵 무릎만 쿵 앉아. 앞손은 맞거나 패링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어느 정도 내가 체크를 하고 네. 뒷손 나오면 내가 그냥 쿵 앉아.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이마 맞거나 아니면은 뭐 지나가거나 하는데 너무 꼬으려고 하지 말고 앉고 레프트북을 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내가 가드 올린 상태에서 앉고 상대 얼굴을 내 가드 지금 제 가드가 눈썹에 있죠? 이 눈썹 라인에 상대 얼굴을 갖다 놔야 돼요. 내가 더킹 앉을 때 네.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들어갈 때 앉아놓고 안전한 곳에 앞서 제가 근데 레프트 칠 때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레프트가 맞출 수도 있겠지만 못 맞출 수도 있고 맞았는데 상대가 뭐 또 다음 주먹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레프트를 치는데 안전한 곳에 있다가 다시 위험한 곳으로 치면 그 다음 제가 이제 네, 열려버렸죠. 네, 후속 타에 네. 제가 또 맞고 떨어질 수가 있겠죠. 네. 근데 대부분이 이렇게 많이 해요. 특히 아마추어 분들이. 네. 그러니까 요거를 제일 신경 써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라인을 지킨다라 가정하면 투 치면 앉고 레프트 놓쳐요. 근데 일단 첫 번째는 들지 않는다. 이 라인 그대로 친다. 라인 그대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어중간한 깊이로 레프트를 치잖아요. 맞출 수는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밸런스가 깨지진 않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이렇게 돼. 내가 거의 머리를 상대방 목까지 갖다 박는다는 느낌. 박치기를 할 수도 있다는 느낌.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상대가 쩝쩝하다 투 해볼게요. 투 하면 하나 하는데 내가 머리를 거의 상대방 쪽으로 상대방 쪽으로 박치기를 한다는 느낌.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투합은 주먹이 두 개야 두 개. 이렇게 되면 제가 여기 위치에 있으면 상대방 거리 잡으려면 계속 이렇게. 때리기 위해서 네, 어쩔 수 없지. 네. 공간을 제가 만들려면 계속 이렇게 돼서 상대방이 결국 세팅을 계속 무너지면서 제가 레프트로 시작해서 투속판 타면서 계속 따라가면서 내가 상대를 세팅 무너진 상태에서 공격할 수 있는 거죠. 뒤에 거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제 한번 잽잽하다가 뒷손을 쳐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보시죠. 조금만 세게. 아니, 좀 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또 진짜 절해주십시오. 아이고, 괜찮습니다. 좀 더 해보세요. 대명호 선수 뭐. 예. 네? 힘을 다 쓴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50%? 20%? 아, 30%. 오, 오!
근데 이게 와 자세 좋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세게 치면 안 돼요 사실. 오다리.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라인 그대로 해서 그대로 가야 되는데 이게 뒤로 빠지면은 늦어요. 세게 치려고 하다 보면 더 안 된다는 거죠. 세게 치는 것보다는 좋은 타이밍으로 치는 게 중요해요. 그럼 이제 30% 정도 치는 게 낫다. 그렇죠. 제도 선수의 장점은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세게 쳐서 보내는 게 아닙니다. 박사 저기 자 네. 가시죠. 제가 이거 좀 진지하게 좀 받아보겠습니다. 예, 진지하게 한번 보시죠. 예. 네, 제가 보고 그냥 갈게요. 아, 진짜 저는 네, 저한테 네, 짜고 없습니다. 그냥 해보시죠. 진짜 해보죠. 멀리서 아, 짜고 네, 네 가서 네, 네. 아, 좀 더 뒤로 제가 머리가 박았거든요. 그 정도로 과감하게 거리를 0으로 만든다. 지금 배명호 선수가 대준다고 그냥 라이트를 버려버려가지고 그래요. 네. 그래서 몸놀림 안 났고 진짜 때리려고 하셔야 돼요. 구속타도 때리려고 생각하시고 때리셔야 돼요. 지금 라이트를 버리면서 때렸어요. 이해되죠? 해볼게요. 다시 한번 이게 네. 맞는다는 걸 알면서 진짜 지금 최도 선수랑 지금 뭐 두 분은 치겠지? 알았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제가 알죠. 예.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 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시죠. 명심해 주세요. 알았어요. 씨, 안 된다. 안 된다고. 이래 되는 거죠. 와, 이런 장면이 나온 거지, 그지? 근데 눈 안 감았죠. 그게 뭐였어? 예, 멋있었어요. 자존심. 예, 멋있었어요. 역시 배구 선수 멋있어요. 네. 아, 지금 땀이 많아요 제가. 와 이런 장면이 나오네 그죠? 지금 이게 네. 사라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 무속타의 밸런스가 계속 맞게 저는 돼요. 이래 벌어져 있으니까 네. 이 다리 잡고 뭐 코어 잡고 이게 안 돼요. 최도 선수가 제일 처음에 설명했듯이 상대방을 계속 열리게 만들어버려요. 그렇죠. 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는 키가 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멋있습니다. 지금 뭔 소리예요? A few moments later. 아무래도 작으면 좀 더 하기가 불편할 수 있겠지만 더 낮춰줘야 돼요. 키가 많이 작네요. 이렇게 있다가 자 상대가 작으면은 많이 낮춰줘야 됩니다. 많이 낮춰. 와이브 대금 장난 아니네. 많이 낮춰. 합시다. 진짜 제대로 합니다. 진짜 안 작아갑니다. 아 진짜 저희 둘 중 없죠. 그대로 갑니다. 근데 자 얼굴로 뻗어주세요. 지금 당황했어. 아 진짜 얼굴 뻗어주셔야 돼요. 안 당황했어요? 얼굴로 뻗어주셔야 돼요. 네. 당한 것 같은데 약간. 자 방금 맞았는데 맞죠? 네. 맞아도 맞죠? 자 여기가 맞죠? 예 맞죠, 맞죠. 안전한 곳. 이러면 주먹 때리는 사람이 부러집니다. 네. 맞죠, 그죠? 모든 공격을 성공시킬 수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맞아도 안전한 곳 맞는. 그렇죠. 거. 지금 배가 나서 주먹 다친 것 같습니다. 안 다쳤어요. 금방 붕 소리 크게 났습니다. 진짜 세게 때리는데 지금. 이야 진짜 확실히 근데 엄청납니다. 디테일이 달라요 진짜. 네. 저도 많은 선수들 앞에 서봤잖아요. 아 솔직히 저도 파이터인데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무서워요. 제가 확실하게 느끼는 거는 제가 선수들도 많이 키워보고 많이 오래 봤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냥 열심히 해서 피지컬적인 거라든지 기세로 잘하는 선수들 있고 최도 선수처럼 연구도 많이 하고 맞아요. 디테일하게 생각을 많이 해서 기술적으로 잘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최도 선수가 보면 솔직히 체력도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열심히 운동해도 부상도 많고 부상이 많아요. 눈도 지금 안 좋고 이런데도 좋은 데가 없는데도 이렇게 경이로운 실력이 나온 이유는 생각을 많이 하고 디테일한 걸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최도 선수가 가지고 있는 기초적인 기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또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안 되죠. 그 이제 더 이상 깊게 들어가면 안 돼요. 더 이상 깊게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 이 정도까지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 레벨까지 맛배기로, 예. 여러분들 괜히 세계적인 선수가 아니에요. 맞아요. 세계적인 선수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일단 제가 많이 지금 생각을 했는데 옛날에도 잘 맞추는 건 제가 잘했는데 요즘에는 좀 많이 생각하는 게 들맞는 거. 들맞고 그 다음에 옛날에 제가 좀 아쉬운 점이 잘 맞춰도 너무 맞으면 안 되는 어느 레벨 이상에서는 맞으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평도 안 맞고 뭐 이렇게 좋은 선수들은 다 안 맞는데 저는 너무 받아 그러니까 모든 주먹에 카운터를 치려다 보니까 맞으면 안 되는 것까지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가드 기본 완전 스텝 기본을 하다가 타이밍이 확실하게 나왔을 때 카운터를 치자 그렇죠.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돼요. 진짜 대단하다. 볼 때마다 박자를 쪼개는 게 아니고 네 맞습니다. 디펜스적인 압박을 하면서 진짜 타이밍이 볼 때 카운터를 칠 수 있는 능력을 더 키우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네.
성숙해졌어요. 더 무서워졌습니다. 진짜. 아픈 만큼 성숙해졌네. 네. 네. 어, 닭소리 넣었어. 네. 말 한 번 더 하세요. 마지막 팬들한테 인사 한 번만. 예. 네. 일단 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뭐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열심히 해서 보여드리는 거라 생각하고 7월이 될지 8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진짜 열심히 해서 달라진 모습을 뭐 보여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진짜 응원합니다. 예. 아, 와 진짜 네, 닭소리 넣었어요. 근데 내가 좀 궁금한 게 백안자님이 항상 카톡방에 채도 한 판 붙자 채도 별 거 없다 아시죠? 그거 맨날 하시는 거 사실 너무 많이 봤어요 이제 그래서 오늘이 그날이 아닌가 솔직하게 2년 전부터 제가 두어라 붙자 이랬는데 지금 봐주죠 한 번도 저랑 약속 안 잡으신 거 감독님이 증명 예. 맨날 도발했잖아요. 예. 아니 맨날 집에 계시니까 당연히. 아니 맨날 왜 두어 뭐 주먹이 물주먹이니 뭐 피로 뭐 약하다니 이런 얘기 왜 하시는 겁니까 맨날? 뭐 시합 봤는데 한번 하겠던데. 자 입으로 혹시 경량급 맷지방 한번 갑니까? 맷지방요? 잠깐. 이제 하나 더 할게요. 치겠습니다. 빨리 쳐라.